안녕하세요. 최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파트인데요. 이제 파트는 제가 단어만 하나하나 가지고 오기보다는 약간 컬로케이션 느낌으로 잘 나오는 어구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사실 이 파트라는 게 짧은 질문에 어울리는 짧은 대답을 골라주셔야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시기보다는 딱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머리에 뺨 하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파트 2의 단어들은 전부 다 약간 길이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완전 문장으로 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check out입니다. 우리 책 같은 거 대출하다 라고 들어가는 뜻이죠. check out 아니면 뭐 호텔에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check out 하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그 표현이고요. 2번은 go on vacat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그냥 vacation 휴가 따로 외워봤자 go on이 붙어버리면 그 휴가를 뭐 어쨌다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같이 보자라는 거예요. go on vacation 휴가를 떠나다. 자, 그 다음 branch는 지사나 지점이란 뜻입니다. 이제 막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시고 난 다음에 토익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합니다. branch라고 하면은 아마 수능에서는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토익이고요. 토익에서는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지사나 지점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as soon as I can 제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빨리요 라고 해서 as soon as I can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구처럼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 apply for 무엇무엇을 신청하다. apply for 아니면 뭐 register for enroll in은 전부 다 동의어로 신청하다 관련돼서 많이 나옵니다. annual 이라고 들어가면은 연간의 1년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annual meeting 뭐 1년마다 하는 뭐 미팅이라든지 뭐 annual conference annual seminar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행사 이벤트 같은 명사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sign up 아까도 말씀드렸죠. sign up for 등록하다 신청하다 register 스토리랑 다 같은 말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sign up for, register for, 알겠죠? 자, 그 다음 go through는 말 그대로 무엇무엇을 지나가다 그리고 통과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과하다 라고 할 때도 go through 쓰고 있으니까 발음도 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run late, 약속 시간에 늦다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run late를 봤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 달리다? 그리고 늦게? 달리다 늦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run late는 약속 시간에 늦다. running late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약속 시간에 늦다. 이거 기억 잘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제 뭐 sorry but I'm afraid we are running late. 아,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sorry but I'm afraid we are running late. 이렇게 나오면 아 그래 늦을 것 같다라는 거구나 라고 바로 머릿속에 뿅 올라오면 좋겠죠. Every other Tuesday 이거 해석 한번 해보세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어버버버 하시거든요. Every는 뭐뭐마다 라는 느낌이 있는 건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뭐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Every Tuesday 화요일마다 근데 중간에 갑자기 other이 들어가니까 other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해라는 거야. 자 Every other Tuesday는 여기 한번 Tuesday 했으면 그 다음 거 건너고 그 다음 Tuesday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격주로 화요일마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갑니다.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좀 자주 나올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표현 그대로 가져가자. Down the street, 거리를 따라. 이거는 또 Where이라는 질문과 어울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번은 여러분 이거는 막 스펠링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토익에서는 라이팅 시험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펠링보다는 발음 그리고 의미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 chronological order 이라는 게 있어요. 연대순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라는 거예요. chronological chronological 입니다. chronological order 근데 얘랑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alphabetical order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알파벳 순서대로 라고 들어가게 되죠. 여기 들어가 있는 order은 여러분 뜻이 진짜 많잖아요. 뭐 주문이란 뜻도 있고 명령, 지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서라는 뜻도 있는데 이게 매번 달라요. 근데 지금처럼 앞에 뭐 연대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라는 의미로 들어갈 때는 그냥 무조건 순서대로구나 라고 어구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on time 제 시간에
제 시간에는 on time 쓰시면 되고요. be out 이거는 외출해 있다. 그 다음 부재 중이다 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I was out all day yesterday. 저 어제 하루 종일 부재 중이었습니다. 저 어제 하루 종일 외부에 나가 있었습니다. I was out. be 동사를 쓰고 뒤에 그냥 앙수를 붙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녀가 어제 하루 종일 부재 중이었다. She was out all day yesterday.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내가 부재 중이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외부 일정에 있어서 나가 있었어요. 라는 걸 영어로 해보세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내가 나가 있었다. I was not in the office. 뭐 그렇게 해도 의미적으로 통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I was out. 나 없었어. 이렇게 바로 입에서 나와준다면 정말 좋겠죠. 자, 그 다음은 be in charge of 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LC Part 2에서 알려드리지만 왜냐면 Part 2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Part 2뿐만 아니라 RC Part 5로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LC랑 RC 둘 다 정말 자주 나오는 하나의 수거 표현이고요. Be in charge of예요. 그래서 보통 뭐 who's in charge of 누가 담당합니까? Who's in charge of ordering paper with the printer? 그 프린터에 종이 주문하는 거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Who's in charge of 뭐 office supplies라고 하면은 사무용품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이런 뜻으로 많이 물어보고요. 동의어로는 be responsible for 있죠. Be responsible for who is responsible for ordering office suppli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plastic bag 비닐봉투 이거는 이제 뭐 비닐봉투 드릴까요? 종이봉투 드릴까요? 선택음을 물어볼 때 자주 나오는 옵션인데 종이봉투가 paper bag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알지만 비닐봉투를 영어로 해보자라고 할 때 plastic이라는 게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plastic bag 자 통로 aisle 이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part 1에서도 잡아드렸는데요. part 2에서도 자주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통로석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창가석을 선호하세요? 이럴 때도 많이 나오고 아니면 샴푸 어디 있어요? where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많이 나와요. in aisle 6 6번 통로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No more than 숫자 이것도 그냥 보자마자 아 그냥 이런 뜻이구나라고 바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No more than 3 business days 라고 들어가면 3 영업일 내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o more than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더 이상 넘어가는 게 No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 안으로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그때 들어가지고 그때 해석하려고 하면은 아 잠시만 있어봐 그러니까 more than이 아닌 거 그러니까 그 아닌 거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은 A, B, C 하고 넘어가고 이미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20번 Like always 평소처럼 Like always 그 다음에 set a date 날짜를 정하다 set a date 뭐 have you set a date for Mr. Haley's trip 라고 들어가면 Haley라는 사람의 trip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걸 위해서 날짜 정하셨어요? set a dat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eel ill 입니다. 몸이 좋지 않다 ever since she started feeling ill 그녀가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feeling ill feel ill 이라고 들어가면 아픈 거예요. paid vacation 여러분들 이미 직장인 분들은 뭐 당연히 공감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토린이 분들 대학생 분들도 회사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급휴가 좋습니다. 물론 노는데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챙겨 두셔야 되겠죠. paid vacation paid vacation 꼭 기억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have a day off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 have a day off a day 하루를 오프하는 거예요. 하루 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주 나오고요. 자 그래서 you get 6 weeks of paid vacation each year 이렇게 들어가면 당신은 매년 paid vacation 6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이런 표현으로도 잘 쓸 수 있으니까 아까 paid vacation 다시 한번 예문으로 기억해 주시고 하루 쉬다가 뭐라고요? have a day off
have a day off.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니다. 그 다음에 be on one's way. 여기서의 one's는 소유격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I'm on my way. 나 가는 중이야. She's on her way. 그녀는 가는 중이야. He's on his way. 그는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오는 중이야 상관없는데 뭔가 이동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그 다음 see the point. See 보는 거예요. The point. 요점을 알다. 요점을 알다. Okay. I can see your point.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I can see your point. 네 포인트 보여 이게 아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hardware store. 이거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자꾸 나와요. 이 hardware store는 우리가 hardware라고 하면 약간 이제는 그 컴퓨터랑 관련된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이 더 많이 되시겠지만 철물점이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hardware store는 part 2에서도 장소 관련된 답변으로 나올 때가 많고요. part 3, part 4에서도 선택지 ABCD에 그렇게 들어가요. 무조건. 그런데 얘는 정답으로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two times a month. Two times a month. 한 달에 두 번. Okay? Once a month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이거는 얼마나 자주, how often 이란 질문과 어울림이 좋겠죠. 자, 그 다음, be up to 누구누구에게 달려있다. Well, it's up to you. It'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어. 너가 정하는 대로 할게. 라는 표현이고. Not until. 이거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뭐뭐가 되어서야 라고 한국어 해석 그냥 지금 바로 기억하세요. Not until next Monday를 직역을 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아니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뭐뭐 합니다. 아 그러니까 not until next Monday는 다음 월요일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아 그때가 되어야 한다 비로소 뭐뭐 한다 이 뜻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Take an inventory. Take an inventory. 보통 이제 뭐 회사마다 이제 월말이 되면 월말이라기보다 연말이 되면 12월 이쯤이 되면 재고조사를 쫙 하잖아요. 부품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걸 더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take off. Take off는 뭐 급히 떠나다 라는 뜻도 있고 비행기가 이륙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ing off, take off. 근데 여러분 우리 take off part 1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벗는 동작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파트별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아, part 1에서는 주로 사람의 동작에 관련된 뜻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옷을 입고 벗고랑 관련돼서 옷을 벗는 중이다 taking off인데 part 2에서는 그냥 뭐 급히 떠나다라든가 아니면 비행기가 이륙하다라는 뜻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3번 right after, 직후에 Right after lunch, 점심 바로 직후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점 관련된 답변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Take place, 행사 따위가 열리다 개최되다는 맨날 들으실 거예요. 맨날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RC에서도 맨날 보시게 될 겁니다. It takes place before noon, 12시 전에 열립니다. 개최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Okay? 자, 그 다음,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 그러니까 어제 전인 거죠. 그래서 그저께 해요. 진짜 짜증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the day after tomorrow. tomorrow는 내일인데 tomorrow 다음 날이니까 모레예요. 우리가 어제 yesterday랑 내일 tomorrow는 아는데 그저께랑 모레는 그저께가 영어로 뭐예요? 모레가 영어로 뭐예요? 라고 하면 모레? 모레? 약간 모르잖아요.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정답으로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Make it. 가다. 해내다인데 이거 좀 기억 잘해 주셔야 돼요. 어떤 장소에 도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make it이라고 할 때 이 it이 지금 없잖아요. 앞에서 원래 받아주는 뭐 어떤 명사가 있어야 우리가 대명사 it을 쓰는데 그냥 it이 들어가 있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장소에 가다, 해내다, 도착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you made it 이라고 하면 너 왔구나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아니면 sorry, I can't make it.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I can't make it.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가 아니고 못 갈 것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half a day, 반나절.
half a day.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39번입니다. I don't see why not. I don't see why not. 안 될 이유가 없죠. Why not? 왜 안 돼? I don't see. 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될 이유가 없죠. 아우 당연히 되죠. 라고 바로 머리에서 바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우리가 cut short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갑자기 끝내다라든가 서둘러 끝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되게 서둘러서 빨리 그냥 끊어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Their visit was cut short 라고 해서 그분들의 방문이 금방 끝났습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Get reimbursed for 이라고 들어가 있죠. Reimburse는 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들 거 좀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또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지금 막 뉴욕에 가 있고 지금 미국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 그리고 너무 많이 컸어요. 옛날에 진짜 애기들이었거든요. 지금은 막 왔으면 저 결혼해요 하고 연락 오고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걱정되는 거 딱 하나요. 너 회사에서 지금 돈 받은 거 다 잘 받고 있냐? 누가 너 괴롭히지 않느냐? 아니면 뭐 일은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는데 reimburse는 여러분 상환 변제라는 뜻을 가져요. 상환 받다, 변제 받다, 상환하다, 변제하다. 그래서 reimbursement라고 해서 ament로 끝나게 되면 명사 형태로 상환이나 변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데 상환 변제라는 뜻을 대학생들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어 공부할 때 좀 안타까운 게 한국어를 몰라서 단어를 못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 돌려받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How can I get reimbursed for the flight tickets? How can I get reimbursed for the flight tickets? 비행기표랑 관련돼서 그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면 아 돈 돌려받는 거구나 이거 내가 잘 기억을 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방법에 대한 답변 구하시면 됩니다. Or so는 뭐뭐쯤, 무슨 무슨 정도라는 표현으로 주로 문장의 뒤로 많이 들어가죠. About 200 or so. 약 200명 정도요. 이런 뜻입니다. Never mind. 아, 괜찮아요. Oh, never mind. 아, 신경 쓰지 마.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 Stop by는 잠시 들르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방문하다 라고 하면 visit.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stop by, come by. Drop by, drop by도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 정리해 두십시오.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편이 낫다. You'd better remind him.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You'd better remind him, had better 동사 원형. 자, 그 다음 go over, 검토하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part 2, 3, 4 다 나와요. part 2, 3, 4. 그래서 뭐 내가 이번에 뭐 sales report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고객님들로부터의 피드백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검토하다는 review 많이 아시죠?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examine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아세요. 근데 go랑 over이라는 쉬운 단어 두 개를 뭉쳐놓은 go over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over에서 가다 이렇게까지만 생각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검토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정리해주세요. Handout, 나눠주는 거, 배부하다. 됐죠? 이거는 간단해요. 뭐 distribute, 같은 말로 쓸 수 있겠고요. Take on, 어디 어디에 착수하다. Take on, 어디 어디에 착수하다. 자, 그래서 뭐 Are they going to take on the stadium remodeling soon? Stadium, 경기장의 리모델링 작업 곧 착수하는 거죠? 쌤, 근데 전 착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좀 어려운 단어긴 하니까요. 착수하다, 시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start, begin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on weekends 주말마다 라는 뜻이에요. on weekends 라고 들어가는 것은 주말마다. 자, 그 다음 이제 50번은 in place 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이라고 들어가는 표현이죠. in 전치사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the chairs should be in place 라고 하면 아 의자들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2 관련돼서 단어들 좀 봤습니다. 아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는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part 2를 공부하실 때에는 단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하시기보다는 어구로, 덩어리 느낌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짧은 거 딱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아 그거는 그 뜻이구나. Not until?
그때가 되어야 뭐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려웠던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덩어리처럼 바로 떠오를 수 있게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또 백지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part 2에서 또 좋은 점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쌤은 그럼 part 3, part 4 계속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